네. 현장을 둘러볼 때 울산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떻습니까? 예, 부산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에 관해서 시민들 또 지자체 또 현지의 법조인들 또 기업인들 모두 그 한결같은 바람을 표시해 주셨습니다. 예, 그 바람에 그 실망 안 주도록 좀잘 선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. 네, 저희들 여러 가지 사법행정 종합적 차원에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저 지역은 아무래도 부산으로 가면 시간과 비용에 상당한 부담이 되거든요. 그래서 경제도 어렵고 하는데, 원활한 사업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그 시민들의 열망이 대단합니다. 좀 기대에 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예. 다음 우리 법무부 차관께 예, 질의하겠습니다. 법무차입니다. 아까 조금 전에 종영 우리 정점식 의원께서도 질의하시던데, 법무부는 지난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죠. 그렇습니다. 예. 예. 사실 제가 법사위 오기 전에는 이 많은 분들이 요즘 재판부가 법원이 완전히 여론재판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. 한마디 흘려놓으면 막 그냥 도화 언론들에 그냥 온갖 얘기가 다 돌죠.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검찰이 때로는 법원이 악용하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가 사실 우리 차관 중심에서 앞에 우리 전 장관 있을 때 불과 요 최근에 아주 특히 법무검찰 에 관해서 개혁한다는 미명 아래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죠. 조금 바쁘게 움직이고 여러 있습니다. 가지. 특히 검찰을 압박하는 아마 이 시대에 어떤 특정인 한 사람, 장관 한 사람 임명함으로써 우리 국론을 양분한 경우는 별로 없었을 겁니다. 그렇게 뭐 서초동, 광화문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정부의 발표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찬반에 엇갈리는 그런 경우는 없었을 텐데, 요번에 이 법무부가 발표한 이 내용도 보면 근본적인 취지보다는 세간에는 조만간 있을 조국 전 수석의 검찰 출두, 이거를 염두에 둔 훈령 규정을 개정한다. 이런 얘기가 세간에 많이 돕니다. 우리 차관께서는 들어본 적 없어요. 그런 부분 이야기가 있어서 그냥 그런 부분은 정말로 배제하려고 모든 예. 조항들을 좀잘 신속하게 제가 검토했습니다. 지난번 얘기를 때에서 잠깐 질의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, 사실 대통령께서 장관이 그만두고 난 돌아서서 며칠 후에 차관 검찰국장을 불러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검찰 개혁안을 내라 그런 주문을 하셨죠. 법무부가 워낙 어려우니까 좀잘 이끌라는 이야기고요. 아마 그 지난번 그 면담 자체도 우리나라 그렇게 유례를 찾아보기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. 아 그냥 법무부에다가 우리 국가 지도자의 뜻이 이러니까 이렇게 고쳐라라든가 협조를 요한다든가 하루서 한기그 친절하게 두 사람을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마치 면접 시험 보듯이
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는가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. 그러나 내놓은 게 이겁니다, 지금. 과연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수긍을 하겠네, 그지? 아까 제가 분명히 수업 때 말씀드렸지만, 옛날에 이 검찰 법원이 여론 재판한다. 여론에 눈치 보고 재판한다. 이런 얘기도 들었던데,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건 아니죠.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? 우리 대한민국 오늘 내일 없어집니까? 아닌데, 정말 우리 차관께서, 아닌 건 아니다. 차관께서는 검찰로 지금 현재까지 공직 생활, 평생을 검찰에 공직해 왔었잖아요. 그렇습니다. 예. 그 많은 후배들에게 예. 이제 앞으로 할 날보다는 해온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. 앞으로 얼마 더 해가겠습니까? 우선 본인의 명예 누구 안 되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정말 법무검찰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후배 법무검찰들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. 시류에 편성해서 하는 건 아니다. 고생하는데 우리 차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? 뭐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요. 업무 수행할 때 더 신중하고 생각 많이 해서 찾아. 어쨌든 아무리 뭐 개혁을 해도 지금 이 시점에 하면 더더구나 조국 관련해서 조국 편들기 위한 개정이다. 훗날 그 법은 반드시 또 여론의 문매를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염두에 두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유념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예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종견 백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.